반갑습니다. 공다방의 캡틴 초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주제, 바로 EOD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EOD 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군교육사령부 폭발물 처리 교관 가진석 상사입니다. EOD 경력은 약 13년 정도 됩니다. 아, 13년이요? 13년 정도면 실제 출동 횟수가 거의 한 50회 이상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2009년도에 EOD 초급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초급 수료 후에 민간 지역 폭발물 처리, 항공기 사고 구조, 공군 사격장 폭발물 처리 지원 등 약 100회 이상 출동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이제 폭발물 처리 교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폭발물 처리 교관으로 4년째 입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EOD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은 EOD란 단어 자체부터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 EOD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OD는 말 그대로 폭발물 처리를 의미하는데, 각종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EOD 요원은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EOD 요원의 선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EOD 요원은 준사관, 부사관 체제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고, 네네. 항공 무기정비 장교와 항공 탄약정비 부사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선발이 되고 있지만, 장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 임무에는 직접적으로 투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교분들은 이제 대부분 관리를 이제 맡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부사관분들이나 준사관분들이 실무를 뛰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일단은 병사는 아예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병사분들은 EOD 과정에 입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EOD 선발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고, EOD의 훈련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EOD는 일단 숙달급, 능수급, 정통급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네, 13주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숙달급 요원이 되고, 숙달급 요원이 된 후에 6년 이상의 실무 경험, 그리고 일정 출동 횟수를 충족을 시키면 작사에서 저희 심의를 통해 능수급 요원으로 승급이 됩니다. 네, 정통급은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15년 정도. 네, 일정 출동 횟수를 이제 충족을 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서 정통급 요원으로 승급이 됩니다. 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군인이라서 공군 뽕이 있는 건 아니고, 공군 EOD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믿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군이다 보니까 전투기와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비행 시작 30분 전, 비행 종료 30분 후까지 지정된 비상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만일 항공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항공기에 접근해서 폭발물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투기를 운영하는 공군이다 보니까 폭발물의 사이즈가 다르죠? 네, 맞습니다. 폭발물의 사이즈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의 폭발물까지도 이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네, 갖춘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 EOD가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저는 확실하게 믿음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어서 EOD는 EOD만의 특별한 구호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모든 EOD가 다 아는 구호일 텐데, 단 한 번의 성공이 아니면 실패다. 네, 저희는 폭발물을 다루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폭발물이 잘못 터질 수도 있겠죠. 네네. 저희는 실패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저희도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이 구호를 마음속에 새기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EOD에게 두 번은 없다,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야만이 임무 수행의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이번 인터뷰 이후에 본격적인 체험을 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체험할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렵게 체험을 하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EOD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밤슈트 체험을 해보실 거고, 또 저희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로봇을 직접 운전을. EOD 로봇을 네, 아, 네, 직접 맞습니다. 이렇게 뭐 드론 하듯이 하는 건가요? 약간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 EOD 로봇 체험을. 네, EOD 로봇을 체험을 해보실 거고, 지상에 있는 폭발물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중에 있는 폭발물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는 폭발물을 어떻게 탐색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폭발을 경험을 해보셔야 되니까 실제 폭발력을 경험할 수 있는 폭발 실험까지 체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뭐가 되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동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동해보시죠. 가시죠. 자, 먼저 밤슈트를 착용하기 전에 EOD 로봇부터 간단히 교육을 시켜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EOD 로봇입니다. 카메라, 집게, 바퀴와 궤도가 달려있어서 평지는 물론이고 계단까지 다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집게를 이용해서 IED를 찝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도 하고, 보이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로봇이 진입을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원격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먼 거리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한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통상적으로 직관 거리로 약 800m 정도는 가능한 걸로. 800m면 정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카메라는 몇 개나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지금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4개예요? 네, 여기 집게 부분에 하나, 여기 앞에다 하나 있구나. 네, 앞에다 하나 있고 이 뒷부분에까지. 그러면 그냥 사실 이거를 안 보고 컨트롤 박스만 보고서도 조작이 가능한 거네요. 네, 모든 이오디 요원들은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진짜 이게 아바타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선도 많이 달려있고 이래가지고. 네, 근데 어렸을 때 RC카 해보시지 않습니까? RC카 조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상하님께서 EOD 로봇 조작을 보여주시고 네. 제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앞에 화면을 보면서 작동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컨트롤 박스 지금 보니까 색깔이 비슷한 버튼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보시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흡사 항공기에 있는 버튼들을 보듯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특별한 설명은 없고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아이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적응하시면 네. 방금 말씀하신 뭐 아이콘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적응 조금만 하시면 뭐 작동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먼저 이제 로봇가 앞뒤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앞뒤로 움직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모터는 굉장히 익숙한데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집거나 이동시킬 때 고개를 들고 여기 아이콘 보시면 이게 이제 집게 모양이니까 오픈 클로즈 모양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집게를 열 때는 오픈 이렇게 벌리고 네 맞습니다. 아이콘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닫을 때는 반대로 닫는 버튼을 누르면 집게가 모아집니다. 여기까지 조작법은 굉장히 쉬워서 어렵지 않네요. 다음에는 저희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집을 때 팔을 뻗어서 집어야 되는데 팔을 뻗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돌리고 생각보다 팔이 긴 친구네요. 근데 카메라까지 다 달려있는 채로 약간 이렇게 유압 펌프로 해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고 먼 거리에 있는 아이디를 들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동을 할 때는 안전한 상태로 이동을 해야 돼서 다시 접어야겠네요. 네, 다시 팔을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고 이제 작업을 그러면은 제가 배워봤으니까 네. 실습을 해봐야겠죠. 그럼 저희가 아이디를 어딘가에 숨겨두겠습니다. 아이디를 식별하시고 잘 가지고 오시는 걸로. 실습을 할 때는 안에 들어가서 화면만 보고 화면만 보고 진짜로 해라. 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제가 카메라만 보고 이 EOD 로봇이 제 아바타가 되어서 한번 아이디를 수거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는 EOD 로봇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를 돌아야지 어딘지 찾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저기 뭐 보이죠? 여기 뭐 보이죠? 네. 빠르게 간다고 해서 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가고 있고.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뭐가 글씨가 써있는, ID라고 써있네요. 여기. 맞네. 이거 맞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와, 이거. 이쯤에서 멈춰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참 어렵네요. 이럴 때 이걸 봐야 합니다. 봐도 모르겠네. 잘 모르겠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약간 이제 약간의 길이가 되어 있으니까 살짝만 더 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될까? 가만히 있어. 카메라를 이제 다시 세팅하고 자 이제 로봇팔을 움직여야 하는데 먼저 로봇팔이 지금 닫혀 있으니까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고 일단 넓게 열어주고 자 살짝 올려서 자, 한번 뻗어보겠습니다.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게 느껴지죠? 약간 각도를 틀어야겠네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진짜 이거 폭탄이 하는 건 진짜 거의 다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잠깐만. 일단은 지금 IED가 걸쳐졌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살짝 더 앞으로 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잠깐만. 큰일이다. 일단 찍겠습니다.
어 잠깐만 컷할까? 사소해? 사소한가? 사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불행하게도 제 EOD 로봇은 원래대로 이렇게 했으면 아마 얘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한 번만 다시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고 내리고 자 이건 방법을 바꿔서 지금 이 각도에서 멈추고 최대한 열어서 넓게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인형 뽑기 하는 기분이 살짝 드는데 물론 인형 뽑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약간 부족하죠 지금 살짝만 더 열어서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림을 세우고 좋아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네. 진짜 처음 하신 것 중에 되게 잘하셨는데 아... 지금 이거 안 되네, 이게.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었나요? 네. 아, 다행이네.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네네. 처음에 들어갈 때 IED가 발견이 되면 IED 직선 방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선으로 들어가셔서 쉽게로 집을 때 집는 게 좀 불가능하셨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미리 높이 조정을 해놓고 천천히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다 가서 이제 거리와 높이를 조정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조작이 안 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IED 처리에 실패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하신 것 치고는 네.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진짜 긴장감 200배 인형 뽑기 하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인데 실제 폭탄이었으면 진짜 저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실제 폭탄이었으면 빛을 날아갔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임무 실패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EOD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나름 저도 손재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작하는 게 어렵고 카메라에 의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리감이 진짜 일단은 EOD 로봇 어려운 경험을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해보고 이어서 좀 기다리던 네,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이번에는 EOD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던슈트. 던슈트를 착용하는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ED는 무력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중에서는 폭발물을 어떻게 탐색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까지. 우와.